안녕하세요. 한국공항알림원 회원 여러분, 이런 시간에 단기 정책 연구 사업 발표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기 정책 연구 사업은 공항알림원 회원분들께서 한 3개월 내외로 이렇게 연구해서 수행하신 과제이고요. 한국공항알림원의 목표는 우리 회원 전 회원분들이 1인 1정책 과제 를 수행을 하셔서 이런 정부의 어떤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주시고 또 그 결과로 대한민국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단기 정책 연구 사업 발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단기 정책 연구 사업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항알림원 상임 부회장이시면서 동시에 또 정책 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송정희 부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부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 일찍부터 오늘 회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안현실 우리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표하느라고 정말 끝판까지 계속 수정을 해갖고 원고가 굉장히 크게 수집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고심을 해서 리포트를 만드셨고 또 거기에 에센스를 뽑아갖고 오늘 정말 짧은 시간밖에 못 드렸는데 10분 안에 전달을 해 주실 우리 발제자, 연구 책임자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좀 짧은 기간이지만 평소에 고민하고 계셨고 국가가 꼭 해줘구나 우리 정말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커뮤니티 또 정책 하시는 분한테 꼭 전달해야 되는 얘기들을 고민하던 과제들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해서 오늘 발표하시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그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일반 청취자가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더 전문가부터 뭐 일반 인분이실 수가 있겠지만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금 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청취자들이 나중에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도 전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행사가 온라인이지만 사실 오프라인 이상으로 집중도와 좋은 내용이 전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제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우리 송정희 부회장께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송정희 부회장님 모시고 정책위원회에서 이제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경영정책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안현실입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총 8개 과제 발표가 있을 텐데요. 발표가 끝나면 아마 질의응답이 간단히 이렇게 진행되는 포맷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발제를 들으시고 꼭이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하시는 게 있으시면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김윤진 연구원께서 이렇게 바로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발제 분에게 답변을 받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미래 자동차와 시스템 반도체로의 전환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전략입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제안을 이렇게 해오신 우리 홍성수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홍성수입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예. 예,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있는 홍성수라고 합니다. 공학 알림원에서는
전기전자분과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분과에 어떤 관심에 맞는 그런 단기정책 연구과제를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5개월간 수행했던 과제의 제목은 미래 자동차와 시스템 반도체로의 전환을 할때꼭 필요한 우리 인재 양성을 잘해보자. 그 중에서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잘해보자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저에게 도움을 주셨고요. 특히 뭐 자료 같은 걸 모으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거시적으로 보면 전 인류적으로 굉장히 거대 담론 또 거대 어떤 리스크들을 봉착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작은 문제로 느껴지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제조업 국가고요. 그 어려운 많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제조업의 역동성 때문에 오늘날의 반열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 성장 엔진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12월 초에 경제지라든가 일간지에 소개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아주 탁월한 기업들인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저희가 좀 선도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 모바일의 지난 3, 4분기 매출이 44조였고 영업이익이 3조 7천억이었는데 그 스마트폰을 위해서 필요한 CPU를 구입하기 위해서 퀄컴과 미디어텍에 지불한 비용이 9조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미래 반도체를 경쟁력 있게 할수 있다면 국내에서 더 많은 어떤 부가가치 창출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도 많은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그 변혁의 키워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핵심 기능이 이젠 기구나 전기전자 시스템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분야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재 양성의 타겟 분야로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 자동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연구 진행을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 내용은 현황 필요성과 우리 연구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짧은 시간 동안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법은 제가 작성한 정책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떤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연구 방법론과 정책 제안, 특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미래 반도체, 미래 자동차에서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데 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또 산업 현장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반도체에서 저희가 1,000명의 개발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60%, 그러니까 6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드웨어 개발 인력은 400명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설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비중이 커진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그런 하드웨어 설계와 구조에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외주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제조 기업이 내재화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의 핵심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면서 자동차 회사가 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미래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AI와 그다음에 웹, 이코머스들의 어떤 활성화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많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필요하지만 이런 제조업을 지원해 줄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 속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은 처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현장에서 다른
분들과 비슷한 처우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피하는 소프트웨어의 분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국가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분야를 소홀히 했냐? 그건 뭐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20년 넘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 수요자 중심적이에요. 미래 자동차를 위해서 2025년도에 5만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정책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즘 뭐 이공계 기피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공학 분야 자체를 그렇게 많이 선택하지 않는 현상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공급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는데 수요자 중심적인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도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수요자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인재라는 측면이 아니라 인력, 그러니까 몇 명이라는 측면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인재와 인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고도화된 복잡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재가 몇 명이고 핵심인재가 존재하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크홀더들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돼야 될 개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와 분석도 부재했다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조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요 경쟁 국가들, 선진국에 해당하는 뭐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에 비해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초중고 그 강의 시수가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선택 과목이고 입시 교육의 현실에서 다 소외되는 그런 현상에 있고요. 전혀 이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또 안타까운 점은 교육 현장에서,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킬 전문 강사가 부재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요즘에 의과대학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공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자기 소명으로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경력 사다리와 어떤 소명 의식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보상 체계가 제시가 돼야 되겠죠. 거기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직 그런 역할이 다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이 과제를 시작할 때이 문제는 굉장히 작은 문제로 생각했지만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거대한 사회 담론으로 귀결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도 인식하셨다면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말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해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공급자가 될그 인재들이 무엇을 원하나를 분석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페르소나 분석을 세계 굴지의 빅테크 기업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성공한 한국 개발자들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서 산업 현장에서 국가와 사회와 본인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게 된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을 분석을 했고요. 그 스테이크홀더들의 역할과 미흡한 점을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모아서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철학은 어차피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도 교육이니까 교육적 관점에서, 너무 산업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교육적 관점으로 봐달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 정부 부처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에는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더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강사, 전문 강사의 부족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요. AI를 활용한 e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좋은 교환을 제시해서 함께 온오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AI 기반 e-learning 플랫폼은 누가 구축하느냐? 산업을 형성하는 거죠. 그거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을 이제 뒤에서 육성하는 방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수요기업을 중심을 두지 마시고 개발자 중심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정착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이미 국비 지원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 2조 가까운 금액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커리어 레더에 대한 어떤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 e-education 플랫폼 구축이 전문 강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학기술정통부 함께 협치해서 산업을 개발하고 컨텐츠를 위하고 그래서 교육 품질을 유지시키는 그런 정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는 결국은 공학자가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우대받고 그리고 자기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와 그다음에 기업에서의 어떤 이익 공유를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도출해야 되는데 이 일은 역시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게 제 기획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지금 발제를 하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져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뭐 회원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주제라, 지금 이 인력 양성 전략이잖아요? 근데 뭐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잔뜩 전략은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전략을 어떻게 보면 관철시킬 수 있는 일종의 전술, 이 택틱,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말뿐이고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조소시킨 반응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정책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집행이 되려면 사실은 전략보다 전술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꼭 이것만은 좀 집행을 해라, 실행에 옮기라고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전문 강사의 부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 e-learning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컨텐츠의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저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대받는 그런 어떤 경력 사다리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고용과 보상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적 어떤 협의, 사회적 어떤 콘센서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수 있는 정부 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중고에서의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말하기, 쓰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이런 것들을 강조했거든요. 이제는 AI 시대,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컴퓨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후세, 후속 세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입시 교육이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는 그런 콘센서스를 교육부가 나서서 만들고 이게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다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뭐 책상머리에서 정책을 이렇게 막 내놓는 사람들보다도 교수님처럼 이렇게 연구 현장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느끼는 바가 정책 아젠다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교수님 이 정책 제안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뭐잘 아시는 이런 미디어나 또 이렇게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으시면 지금 이번에 하신 요 정책 제안들을 요 교수님 이름으로 공학 한림은 단기 정책 연구 사업으로 수행했다는 점을 꼭 밝히시고 이렇게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고령화 이슈 대응을 위한 스마트 에이징 사업화 촉진 및 신산업화 방안 연구인데요. 얼마 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넥 보이스, 공학 한림은 보이스를 통해서 스마트 에이징 산업을 제대로 좀 키워보자 라는 그 제안이 나갔습니다. 그 제안 넥 보이스에서도 우리 김민선 박사께서 초안을 잡아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직접 김민선 박사로부터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선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소장 김민선입니다. 우선 이제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고 또 우리 공학 한림원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주제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정책 연구를 하게 돼서 참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발표 자료가 이제 올라오면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고령화 이슈 대응을 위한 스마트 에이징 사업화 촉진 및 신산업화 방안 연구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인구 구조 고령화라는 부분은 더 이상 저희가 기다릴 수도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굉장히 커다란 국가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도 이런 인구 구조 고령화에 대한 문제들을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기술에서도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지표들은 지금 보셔서 장표로도 보이시겠지만, 고령화 지수가 이제 2030년이 되면 저희가 드디어 OECD 국가 1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스마트 에이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 안현식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NAEK 포럼에서도 다룬 바가 있는데요. 많은 기술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령자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시는 웨어러블 로봇. 이런 경우는 이제 고령자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잘못 걷는 게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절이 아파서 못 걸어요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안부를 물어주는 이런 AI 서비스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나는 매일같이 물어보주는 AI 서비스보다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 딸, 우리 아들의 목소리가 직접 듣고 싶어요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령자를 그동안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고객 중심에 두고 이런 고유한 요구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는가야를 돌아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커다란 주제의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연구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연구가 진행되었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좀 단추를 얻었으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고령화 관련 기술들을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연구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리빙랩으로 고령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자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 은퇴자 분들의 거주지인 사이언스 빌리지를 특정 공간이 아니라 이런 거주하는 공간을 리빙랩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에 관한 기획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많은 기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도 아주 성공적인 기술들, 우리가 지금 킬러 앱이라고 하죠. 킬러 앱이나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허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핵심 앱을 좀 발굴해가지고 우선 사업화해보자라는 게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표부터 이세 가지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한 이제 정책 제언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 안전 리빙 랩은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사용자 평가를 중심에 두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구축된 하나의 연구 공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스마트 안전 리빙 랩은 여러 가지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고령자를 위한 요양원 리빙랩, 그리고 주거 공간 리빙랩, 유아원 리빙랩 등의 실제 공간과 거의 동일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공간 안에 다양한 센서들을 인베이드 시켜놨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사용하고 그 공간에서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관찰할 수 있고 이분들의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센서뿐만 아니라 환경 등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퀴션할 수 있는 센서들이 갖춰져 있어서 이 공간 안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자가 직접 써보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이 각각의 공간들은 이제 대상자를 어떤 사람들 대상자로 하고 있는지가 되어 있고 제일 위에 있는 요양원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사용자를 고령자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 구성은 공동 거실이나 세면장, 화장실 등등이 실제 요양원에서 정해지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구축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리빙랩, 스마트 안전 리빙랩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를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사용자 경험을 실증에서 평가하는 부분들, 그다음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걸 가지고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의미가 있는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보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시장에 들어갈 때 인증으로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증을 연계해주는 서비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간의 선행 연구 중에서 사이언스 빌리지 리빙랩 운영을 위한 기획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빌리지에는 은퇴 과학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스마트 안전 리빙랩처럼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공간을 리빙랩으로 활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도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리빙랩이 여러 유형의 리빙랩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리빙랩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빙랩의 유형을 조금 먼저 정한 부분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이언스 빌리지에 살고 계시는 거주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큰 니즈로 느끼는지 하는 수요자 분석을 하고 이후에 수요자 분석이 된 이후에 이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적용 기술을 발굴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 보시면 차례차례 이제 이 과정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사이언스 빌리지의 구성원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용자 인터뷰 분석을 하고요. 이후에 이 인터뷰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가장 원하고 계시는지 니즈를 발굴한 다음에 이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매칭을 하게 됩니다. 장표들을 이렇게 쭉 넘어가셔서 마지막 그 장표로 넘어가면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사이언스 빌리지의 리빙랩을 이제 진행을 만약에 구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리빙랩 운영이 되기 위해서 정책적인 적합성, 자원 효과성, 운영 파급성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출된 주제들 중에 이 기획 연구에서는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들은
정신과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에이징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는 핵심적으로 빨리 사업화가 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해서 이후에 스마트 에이징이라는 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 에이징을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건강으로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각각의 건강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킬러 앱인가를 이제 살펴보는데, 예를 들면 신체 건강에서는 고령자의 70%를 앓고 계시는 당뇨를 케어하는 부분, 그리고 수면의 문제가 결국에는 치매나 정신질환에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을 케어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건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활동이 가능하셔야 되기 때문에 활동을 케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고령자를 위한 수면 케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간에도 수면을 케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 한달 동안에 수면의 상태가 어떠하셨는지를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공간에서 이제 수면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령자 수면 상태를 검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스마트 에이징 분야의 이제 킬러의 부분을 정확하게 고령자에 가장 적합한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이런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스마트 에이징 신산업화 될수 있는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사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령층은 특별히 더욱더 사용자 중심의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하기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양한 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고령자 문제 부분이 건강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된 법제도에 막혀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산업화를 위해서는 유연한 법제도 적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공학한림원에서는 이제 마지막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언하고 싶은 부분을 꼭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스마트 에이지 신산업 부분에서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돌봄의 대상으로서만 고령자 문제를 볼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로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자들의 역할이 더욱더 커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민선 박사님. 지금 아마 이 발제를 들으신 우리 회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스마트 에이징, 뭐 산업 육성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게 과학기술이나 뭐 산업기술적인 측면으로 어떤 그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굉장히 지금 폭넓은, 아까 법제도 말씀하셨지만 또 여러 부처가 다 관련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뭐 아이디어나 뭐 그런 제안이 있으신가요? 네, 위원장님 정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과학기술 쪽에서 이제 스마트 에이징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령화 이슈 대응은 이 과학기술 한 분야만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법제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정부 부처로 한다면 정부 부처도 과기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보건복지부 이런 정부 부처의 협력, 그다음에 각각의 분야별로의 협력이 가능해야만 이제 1차적으로는 스마트 에이징의 신산업화, 결국에는 이제 고령화 이슈 대응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 이제 각 분야별 협력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정부 조직을 와장창 뜯어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 제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세 번째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초거대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확산 전략인데요. 지금 뭐
핫 이슈죠. 뭐 가장 뜨거운 어떻게 보면은 연구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정우 네이버 AI 센터장과 오순현 KB 국민은행 AI 센터장께서 이렇게 공동으로 수행을 해 주셨고요. 우리 하정우 센터장께서는 컴퓨팅 분과, 또 오순현 센터장께서는 기술 경영 정책 분과여서 정책 연구 사업 과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분과가 공동으로 이렇게 수행한 굉장히 좋은 모범 케이스를 하나 남기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 발표를 오순영 센터장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하정우 센터장님이 뭐 하는 포맷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작해 주실까요? 님은 소개를 해주셨고, 연구위원으로는 배수민 소장님, 신승대 센터장님, 주재걸 교수님, 이제 최재식 대표님까지 있고요. 저는 이제 현황을 맡았고요. 뒤에 재언을 이제 하정우 센터장이 얘기를 할 텐데, 현황보다 재언이 사실 더 중요해서 저는 짧게 현황을 핵심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초고대 AI 기술에 대한 주요 아젠다를 살펴보면, 사실은 과거의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변화가 거의 근 1년 만에 모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수년간 이루어질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들을 좀 살펴보시면, 모델 크기하고 학습하는 데이터 양이 기본적으로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것은 뭐다 인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규모가 만든 혁신이 이제 초고대 AI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모델 크기에 많이 집중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모델 크기와 학습 데이터 양에 집중하게 되면은 할수 있는 이제 빅테크들이 몇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 크기하고 학습 데이터 양에 대한 어떤 최적의 황금 비율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논문으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메타에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가 되면서 실제 스몰 LLM이라고 부르는 그 분야의 활성화도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걸좀 살펴보면은 사실 빅테크의 영역이 이제 AI가 빅테크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컸는데, 예를 들면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금융 분야에 특화된 언어 모델, 블룸버그 이제 GPT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버티컬 특화에 대한 부분, 전문 분야의 양질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분야도 초고대 AI도 해봄직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줬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보면 영국이 브리트 GPT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이거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이 되고 경쟁력과도 직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국가 아젠다가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부분, 이게 정말 이제 산업계에서 쓸만한 거냐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됐고요. 그리고 실제 기술에서 이제 비즈니스 영역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되지 않았죠. 오픈 AI에서 이제 GPT 스토어를 언급을 함으로써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어떤 플랫폼 생태계를 가져가는 형태의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AI 윤리에 대한 부분, 인공지능 관련 법에 대한 논의들이 또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 얘기들이 좀 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구글까지 포함해서요. 기술 얘기가 이제 주가 됐고, 내년에는 산업별로 이제 베스트 프럭티스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초고대 AI 현황을 보시면은 뭐 글로벌리는 뭐 탑3 안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빅테크 회사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AI 사업을 영위했던 그런 스타트업들도 이제 스몰 LLM들을 확보해서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고대 AI 기술의 어떤 핵심 요소, 저희가 챙기는 핵심 요소를 좀몇 가지 살펴보면은, 하나는 이제 학습 모델보다는 오히려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메인별 데이터나 어떤 성능과 신뢰성이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강조가 있고요. 컴퓨팅 인프라 부분은 이제 GPU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 GPU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 인프라를 저희가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냐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의 클라우드 회사들이 AI 반도체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그 회사들과 어떤 그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지금 그 어떤 주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 초고대 AI에 대한 인재에 대한 부분, 전 세계적으로 원래도 AI 인재가 부족했고, 지금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각 분야별로, 그다음에 그 파인튜닝 방법에 따라서도 상당히 이 결과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초고대 AI 인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야별로는 활용 사례라고 언급은 되었지만, 실제 산업계에서 뭐 어떤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지금 적용해서 뭔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현재는 다 POC,
어떤 이게 될 만한지를 파악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초고대 AI가 가지는 특징들에 따라서 금융이나 법률이나 의료, 교육 쪽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공공 쪽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지금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초고대 AI 쪽을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복지나 재난이나 안전, 통영 전책이나 공공 문서 행정, 이쪽 민원 쪽에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후속으로는 그 하정우 센터장이 이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오세영 센터장께서 여러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2024년이 되면 산업 생태계에서 실질적인 어떤 사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현존 전 세계 AI 경쟁에서의 관건은 지속 가능한 AI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고, 이 부분 중에 핵심은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까입니다. 그게 비즈니스의 가치이건 사용자의 가치이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중심의 발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고대 AI 생태계는 초고대 AI 기업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아랫단의 클라우드 데이터 영역들, 그리고 당연히 AI 반도체 영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대 AI가 실제 산업에 적용돼서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AI 응용, 그리고 AI 잘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그것들이 B2C, B2B 공공 영역에서 성공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전체를 망라하는 전체 환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환류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 블룸버그에서 얘기하는 2032년 1690조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운영 비용의 효율성 혹은 전력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AI 반도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클라우드와 초고대 AI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엔비디아 독과점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긴 호흡으로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초고대 AI가 전 산업 분야에 다 응용이 되면서 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만들어질 때,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계속 만들어질 거고, 그 데이터가 다시 초고대 AI를 향상시키는 구조로, 즉 초고대 AI 진화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이 루프가 끊어지게 되면 경쟁력이 약해지는 부분이죠. 이 전체 관점에서 봐야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기존 레거시 산업과, 그리고 사실 규제란 게 기존 레거시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존 AI 기반 기업들과 레거시 플레이어 간의 갈등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공공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 초고대 AI를 활용하고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험이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 공공 분야부터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 성공 사례가 자연스럽게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부 쪽에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안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AI 안전 정상 회의를 갔다 와서 느꼈습니다. 28개국의 AI 담당하는 장관님들과 기업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안전 이건 명분입니다. 안전은 명분이고요. 앞으로의 AI 시대 신질서를 누가 만들 것인가의 패권 경쟁으로 보셔야 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안전이 중요해서를 얘기하는 국가 없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현존 초고대 AI가 인류에 아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물론 미래 AI에 대한 사전에 질서가 필요하다 정도까지로 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규제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초고대 AI를 10의 26승 플랍스로 정의를 했다라는 건 GPT-4조차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 인재 유인 정책을 위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규제 맞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EU AI 법안 12월 6일날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좀더 현실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규제는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쓰는 것, 그리고 위험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핀셋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탑3 국가로서 우리에게 유리한 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 국회, 기업, 학계가 AI 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AI 안전 논의에 가서 안전을 주장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자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열릴 AI 안전 정상회의, 한국에서 열릴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네. 사실 제가 뭐 AI 주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AI 주권 적합히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Sovereign AI는 모든 나라들의 주요 아젠다입니다. 그 이유는 AI는 데이터에 의해서 특정되기 때문에 지역, 언어, 문화, 제도적 특성에 편향될 수밖에 없고요. 그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문화 정책성이 상실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역별 AI, 소버린 AI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길 거고, 우리는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리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고, 두 나라보다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사실 AI라는 이 기술은 인구 감소, 고연령화, 저성장 시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제안들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려면 강력한 국가 AI 전략 거버넌스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영국, UAE, 일본 등은 강력한 국가 AI 전략 거버넌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과기정통부가 이끌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부처별로 핫하다 보니까 파편화되어 있고 비효율이 발생하죠. 사실상 강력한 거버넌스가 없습니다. 훨씬 강력한 국가 전체 AI 전략 수립하고 이 실제 AI 전쟁을 글로벌 전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전투 지원하는 AI 거버넌스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거버넌스는 예전에 미국이 2, 3년 전에 미국이 NSC AI 만들면서 에릭 슈미트를 영입했던 것처럼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영입을 해서 강력한 권한을 줘야 되고, 저는 한국 공학 칼리번에 AI 산업계, 학계, 공공 분야, 응용 분야, 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 공학 칼리번이 먼저 나서서 AI 전략 거버넌스의 싱크탱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랬을 때 초거대 AI 3분지계의 중요한 메이저 축으로서 우리나라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순영 센터장님, 그 다음에 하정우 센터장님 두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두분 발표를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 제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두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제안 중에 가장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꼭 이것만은 확실하게 좀 관철시켜 달라 하는 거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가 이끄는 국가 AI 전략 거버넌스가 핵심입니다. 그게 만들어져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실제로 쓸만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고, 할리먼에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힘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라. 그렇다면 선무당 전문가들이 설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까? 마음속의 소리를 읽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소버린 AI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소버린 AI를 좀 우아하게 다이버시티 AI 또는 AI for 다이버시티라는 용어로 바꾸면 훨씬 공감과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각 지역별로 지역을 이해하는 AI가 여럿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발제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헬스케어 대전환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박한우 바이오니아 대표이사 회장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9대 신산업 중에서 지금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제일 또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세계 5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제약회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산업인데, 그 산업에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워낙 또 범위도 크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어떤 뭐할수 있는 거는 상당히 지금 제한적인 거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우리 연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다가 우선 여러 가지 그, 산업 통계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번 그 단기 정책 보고서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정책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장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1980년도에 DNA 합성 기술하고 DNA 시퀀싱 기술, PCR 기술들이 출현했습니다. 이 세 개 기술들이 다 노벨상 받은 기술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게 90년대, 2000년대로 오면서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든가 또 리얼타임 PCR 기술, siRNA 기술, mRNA 백신, DNA 합성. 그리고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가지고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 구축이 되면서 지금 기존의 대변환의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우리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센트럴 도구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 DNA가 RNA 만들고 RNA가 프로테인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는데요. 이 DNA에서 휴먼 지노 프로젝트를 통해서 RNA를 만드는데 트랜스크립트 팩터가 2700개 존재하는 걸 많았었는데 98년도에 RNA에서 프로테인을 만드는 것들도 컨트롤이 되고 그게 RNA 인터피어런스라는 거가 알려졌고 거기에 우리 지노메는 이 마이크로 RNA가 2700개가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만든 게 siRNA라는 게 처음 2001년도에 네이처에 발표되고 2006년도에 노벨상을 타면서 이걸 이용해서 지금 획기적인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해왔던 거는 항체 치료제 그리고 케미컬 드럭 이런 쪽이었는데 이거는 단백질 자체에 작용하는 그런 약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적용하는 케미컬 드라그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 우리나라하고 이제 연구개발 격차가 있었고, 항체 치료제도 우리가 지금 바이오시밀러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사실 1987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연구개발 시작해가지고, 실제 원천 기술이나 이런 데서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걸 좀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DNA, 우리 세포의 DNA가 한 쌍이 있거든요, 두 개가요. 그럼 DNA에서 RNA가 얼마나 만들어지냐? 평균적으로 한 10개에서 수십 개, 그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럼 RNA 하나가 단백질을 몇 개 만드냐? 보통 평균적으로 100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하려면은, 이 RNA 하나를 컨트롤하는 것 대신에 이거를, 1000개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RNA를 자체적으로 컨트롤 하자는 그런 그 새로운 치료 방식으로 나온 게 mRNA 백신이고, mRNA 백신이나 치료제는 mRNA를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 이거가 쓸데없는 것들, 우리가 암 세포에서 발현되는 그런 그 암 유전자 같은 것들이 발현되는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siRNA나 엔티센스 같은 걸 써가지고, RNA를 컨트롤 해주는 이런 새로운 모달리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그 노벨상 받은 유전자 가위 치료제를 이용해가지고 DNA 자체를 이제 그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나왔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 진단뿐만 아니라 이제 분자 진단이라는 것이 전부 DNA나 RNA를 가지고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그런 기술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지금 전통적인 방식에서 헬스케어의 대변환이 1980년도에 시작한 유전자 혁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류의 미래에 지금 우리나라가 닥치고 있는 크게 문제를 두 개로 봤는데, 하나는 이미 경험한 코로나 같은 새로운 신종 팬데믹이고 또 하나는 이제 노령화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거는 우리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스페인 플루 때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었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두 번 다시 이제 안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한 700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나 이런 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또 여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때 얼마나 이제 잘 대응할 수 있는가가 세계 경제를 또 다시 이제 뭐 위기로 몰아가거나 아니면은 또 한 국가가 지금 무너지거나 이러는 거에 이 디지즈 X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또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도 이제 뭐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일 문제는 각 모든 선진국들이 의료 보험 비용에 있어 가지고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들 의료 니즈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의료복지 이 의료 수준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게 보이는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그 감소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유전자 분야의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들을 갖다가 완화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 분야에서는 지금 저희가 미래의 그 방향으로다가 네 가지를 봤는데요. 액체 생검, 재택 혈액 검사, 다중 분자 진단, 자동화 진단인데 이게 전부 그 이제 분자 진단에 기본적으로 그 기반을 두고 있고요. 액체 생검이라는 거는 그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암 같은 것들을 조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의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 X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제 분야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 siRNA라는 거는 새로운 방식의 약제인데 이 약제가 나와서 지금 새로운 그 미래의 그 의약품의 그 새로운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 약제 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인클리시란이라는 약은 한 번 주사 맞으면 6개월 동안 약효가 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이 매일 약을 먹는 거 대신에 이걸 주사를 맞으면은 6개월 동안 LDL이 50%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지속성이 높은 약이 나왔고 그리고 siRNA는 굉장히 빠르게 연구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물 전체적으로 개발 비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비용을 의료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전체 인간 그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약물을 설계하기 때문에 기존 약물에 비해서 그 부작용도 적고 또한 이제 그 질병 원인을 근본적으로 mRNA를 분해시켜 가지고 해당 단백질이 못 만들어지게 하기 때문에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점은 이제 현재까지는 간이의 다양한 표적 전기로 전달하는데 못하고 있고요. 선천 면역 부분에서 또 부작용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뭐 mRNA 백신 마이너스 7도씨 운송하고 그러냐고 난리를 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저온 운송이라든가 그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진단 분야에서는 이제 PCR 검사가 이번에 그 코로나 때 많이 사용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진단과 방역을 갖다가 잘했다고 했는데, 그 분야에 PCR 쪽을 최대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CR 쪽에 검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나라가 거의 뭐 인구당 가장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거기 사용된 대부분의 장비들을 다 외국 장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외국의 장비 개발된 스펙 이상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응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와야 될것 같고요. 백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mRNA 백신이 이제 그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은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합니다. 만개 정도 복제할 때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이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백신레이션을 시키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또그 유행하는 변이주가 계속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그 백신으로다가 계속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은 백신 개발 속도도 줘야 되는데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mRNA 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지금 모든 국가들이 mRNA 백신에 기대고 있지만은 실제로 mRNA 백신을 통해서도 점점 더 이게 변이주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mRNA 백신만 쓰는 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siRNA 치료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백신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분자진단을 통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조기에 치료하게 할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한테만 이제 줄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siRNA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1개월 내에 후보물질을 만들 수 있고 2개월 내에 그 임상평가, 약물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타겟팅을 통해가지고 변이주에도 약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 안전성이라든가 또 의료 비용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진단 분야에서도 이 진단 분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약물을 투여하거나 치료할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내서 최소 비용으로다가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이제 노령화 분야에서는 이 현재 알츠하이머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조기에 우리가 발견해서 좀더 예방적 치료를 한다라면은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요. 디지드 X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지금 다중분단 진단이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다중분자 진단을 쓰게 되면은 이번에 중국에서 지금 폐렴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입니다. 그러나 역시 거기에도 코로나하고 지금 인플루엔자도 같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분자 진단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마이코플라즈마가 검출이 되면은 바로 그 항생제 치료로 들어가고 바이러스 쪽에 있으면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를 주고 그리고 다중분단에서 검사했는데도 없는 증상은 있는데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심종 바이러스로 검출돼 가지고 바로 진단키트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우리가 전 세계에 깔려서 가야 될 다중분자 진단 그 시스템을 사용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아까 얘기했듯이 암이라든가 이런 거에 바이오마커 액체 생검을 통해서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질병을 조기에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맞춤형 의료로다가 하고 또한 이제 생활 습관 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질병을 예방을 해서 99세까지 건강하게 살
그래서 의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이런 방식이 도입이 돼야만이 그 우리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노령 인구에 대한 그 의료 비용을 갖다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R&D부터 이제 전임상, 임상, 생산, 사업화, 해외 진출 규제 완화까지 전주기에 걸쳐가지고 산학연병, 국가기관, 규제기관이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R&D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그런 그 방식보다는 이런 혁신적인 플랫폼에 대한 실증화 프로젝트들을 지원을 하고 이게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K-아루파 내년부터 지금 이제 몇백억 이렇게 자금이 투자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R&D부터 임상시험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빨리 그 상용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된 이런 차세대 체외 진단 장비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맹 협력을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체외 진단 쪽에 굉장히 많은 그 17조 매출을 하면서 코로나 때 엄청나게 큰 성과를 많이 이뤘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 장비들 거의 90% 이상이 다 해외 장비들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대규모 생산 시설 그리고 규제 완화 쪽에서 무엇보다도 규제 과학에 기반한 규제 완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속한 허가를 받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기기나 약가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허가 받는데 그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식약처 허가를 받고 나서도 또 1, 2년 또 시간 그 거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획기적으로 좀 줄여가지고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게 그 해외 시장 진출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금 해외 임상, 해외 인허가 과정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 분야 인력들도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이 핵심 원부자재 뭐 그런 소부장에 대한 생산 기술 확보도 지속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한호 회장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굉장히 포괄적인 진단 그 다음에 방향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우리 박한호 회장께 던지겠습니다. 그 방향은 알겠는데요. 사실 이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냉정한 진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솔직한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런 어떤 아까 박 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전략이랄까 뭐 또 선택에 집중을 해야 된다면 또 어느 쪽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게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 다른 산업 분야와 좀 다르게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분야는 워낙 스테이크 홀더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 행성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불신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정확한 어떤 우리 실력이랄까 우리 상황에 대한 진단, 솔직한 평가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박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저 냉철하게 지금 현재 바이오 그 산업 전체 바이오 벤처라고 하는데 그 아픈 데를 막 찔려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바이오 분야에 이제 뭐 투자가 많이 되고 또 그 벤처 기업들 중에 그 많은 기대를 거뒀던 데들이 그 실제 삼상에서 많이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이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실망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아까 얘기했던 이 유전자 이후 시대에 그 이 노벨상 받은 기술들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개를 저희 회사에서 처음 국내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9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쪽 분야에 이제 역량을 많이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금 바이오 분야가 워낙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런 그 이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는 별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외국 거 하는 것들 이제 쫓아가는 그 팔로워 연구들을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실패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계속 앞섰지만 이 그런 캐치업해가지고 세계 지금 탑으로 올라가고 있는 분야의 특징이 뭐냐면 기술이 새로 나온 것들. 기존의 선진국들은 이미 다 축적되어 있는 기술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고 브라운관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평균 TU가 나왔을 때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가지고 그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세계 1등으로 간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진단, 치료, 예방에 있어가지고 큰 대변혁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분야에 국가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분야에서 다 뭐 세계 탑 만들었는데 이 바이오 하는 사람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보여준 게 이제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진단 기업들이 이제 그 매활약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과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 정도로 제 연구의 그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박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한 대학 주도, 그러니까 그냥 산학 연구가 아니고요, 대학 주도 산학 연구 개발 모델.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이우영 연세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이우영입니다. 저는 재료분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단기 정책 과제 이제 테마를 잡다가 저희가 뭐 최근에 와서 소부장이 관련한 관심이 가져졌고. 그중에서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가 아직 안 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학이 주도해서 이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주안점을 두고 자료 조사도 하고 제어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재 부품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지 현황은 어떤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소재 부품 기술을 지원학교에서 있었던 제도, 그 다음에 정부 R&D 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학협력 과제들, 특히 대학이 주도하는 과제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정책 제어를 낼지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걸어봤습니다. 소재 부품은 사실 이게 주력 산업의 아주 핵심 뿌리이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이 사실 핵심인데, 아주 또 재밌는 특징은 1등 제품만이 살아남는 독자점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에서는 이 경영 효율화라는 말이 실제로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너무 적어서 대부분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 앞으로 밸류체인을 생각하면 굉장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재 부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단 뭐 정의는 최종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밸류체인의 중간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외 특징은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이고 개발해서 응용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또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밸류체인의 불안정해지면서 가격 변동이 심하거나 아예 공급 자체가 되지 않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등 제품들을 간단히 뭐 소개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저희가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계속 퍼스트 무버로서 소재 쪽에, 부품 쪽에 저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늘 언제든지 부품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거의 20년 동안 이제 소재 부품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정부 정책이 2001년부터 이 발전 계획을 만들어 왔고 2016년까지 4차까지 저희가 잘 해왔다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일본의 무역 마찰로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되면서 소부장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부장 1.0 전략을 세웠고요. 이제 이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와서도 저희가 여전히 소재 부품 장비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글로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정책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의 방침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 대일 주력 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세계의 첨단 미래 산업으로 저희가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생산 기반만 확충했다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민간 주도가 연대되고 협력이 되는 생태계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전략 소부장에서 2013년 4월에 이제 다시 얘기가 돼서 글로벌 공방의 혁신 허브가 되고 핵심 파트너로서 글로벌화시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추진 방향으로 200대 전략 기술을 뽑았고 그 다음에 200개 으뜸 기업들 그 다음에 지역의 특화 단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현황으로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약 생산액이 1000조쯤 됩니다. 그중에 부품이 한 60% 600조쯤 되고 소재가 한 40%인 400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도 한 벌써 3만 개 이상이고 종업원 수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재 부품 산업에 연관해서 전체 표에서 보게 되면 이 주요 국가별 교육 실적에서 다른 나라들하고는 전부 다 이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저희가 마이너스의 이 교육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저희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재 부품 기술 지원의 제도와 R&D 사업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실 제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 최근에 이제 대학 소부장 기술 전략 자문단이라고 12개 대학을 뽑아서 대학과 중견기업을 연계하고 현장형 R&D를 지원하는 내용과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대학 역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많은 결과를 내지를 못한 거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 관련한 정부 R&D는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다음에 중기부와 그다음에 이 과기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기부는 기초연구에 주력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와서 대학 주도의 산학협력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중에서 패키지형, 이종 기술 융합형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도 실제로 잘 워킹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많은 사업도 있고 제도도 있는데 왜 산학협력을 우리는 잘한다고 평가하지 못하지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학은 기초연구, 또 최근에 와서 이제 상용화 연구도 하고 있고, 기업은 어차피 기업의 수익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죠. 근데 두 주체가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채널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업이 뭐가 필요한지 사실 대학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대학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기업의 소통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그것이 인적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개발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산학협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업에서 요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단기 용역과제를 주거나 안 그러면은 기업이 주도하지만 하위 레벨의 공동연구거나 아니면 위탁연구 수행 정도의 산학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생산성을 요새 굉장히 중요한 이 정량 지표로 얘기하고 있는데 연구비 투입 대비 기술 이전료 수익이 얼마나 나왔지를 보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나라 1% 미만이고 미국의 경우는 대학이 약 4% 내에서 6%까지 연구 생산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산업부에서 이런 대학이 주도하는 산학협력을 하기 위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대학에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거점 센터를 만들고 거기 관련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술 기반의 산학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필요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요소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에는 사실 학과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이공계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연구소에서 산학협력을 잘할 수 있는 연구소를 뽑아서 센터를 해서 현재 3개가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 이제 한 예로 이 초임계 소재 산업기술 거점 센터는 지난 3년간 했을 때 연구 생산성이 한 7.5%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모델들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따져봤더니 제일 처음 쉬운 거는 대학이 완성형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 동시에 상용화 공동 제품을 만드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사실은 완성형은 아니지만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요소 기술을 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때 기업체는 용역과제를 주거나 그럼 대학과 기업이 공동 R&D 과제를 정부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선행 단계인 차세대 제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이 용역 과제를 내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더 이전에는 제품의 시드가 되는 기술을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형태의 모델을 만들었고 사실 이게 대기업형과 중견 중소기업들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저희 요 센터가 추구하는 협력 모델은 중견 중소기업 형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현재 대학에서 어떻게 그런 산업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가를 했을 때 기업 협업센터라는 것을 최근에 설립을 해서 학교의 예산과 기업의 예산이 매칭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이 거점센터로부터 확대되어 있는 기업협업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련한 기술, 그다음에 초격차, 순도기술을
앞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난 20년간 정부에서 소재 부품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 사업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대일본 무역 갈등을 촉발된 소재 부품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 산업부, 중기부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산업 협력 과제들의 이 강단점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대학이 주도하는 과제를 산업협력의 모델을 만들고 할 수 있을지를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학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협업센터가 설립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의 예산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화 기술들을 집약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산업 이 소재 부품 관련한 기업 협업 센터가 주관이 되고 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 장기적으로 소재 부품 관련한 새로운 혁신 기술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은 기업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안 그러면 대학 관점에서 볼 것인가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현재는 대학이 많은 R&D를 쓰고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학이 주도해서 기업에 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여, 관련해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영 교수님께서 소부장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분야에서 대학 주도 산학 모델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그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이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뭐 대학 주도 이렇게 하면 그냥 또 어떤 분은 아니 기업 주도도 있고 대학 주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실 것 같고 결국 대학 주도가 갖는 어떤 그 장단점도 있을 것 같고 또 기업 주도가 갖는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서 어느 한 모델로 이렇게 뭐 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뭐 이런 또 의견을 또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느냐가 사실은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비중의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부는 그동안에 해왔던 상황을 보면 기업이 주로 그래서 사실 기업이 현재 바로 선행 기술로 상용화 되는 부분들은 기업 주도의 산업 협력이 필요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조금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기업이 잘 가지고 있는 기술에 관해서는 대학이 주도해서 TRL 레벨을 6, 7로 옮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균형에 의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인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좀 기초 원천 쪽에 상당 부분 가까이 있거나 또 롱텀 장기적 접근이 이렇게 필요한 분야일 경우에는 뭔가 좀 대학 쪽에 이렇게 기회를 주어서 대학 주도의 어떤 산학 협력 그런 또는 산학 연구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확산시켜 보면 대학과 기업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진국형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대학교가 이런 연구 역량을 많이 갖고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복 우리 경상국립대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를 해 주실 텐데요. 주제는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술 사업화 정책의 고도화 방안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해 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화면 확대해 주시고요.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 박종복 교수입니다. 이번 그 단기 정책 연구 과제를 통해서 그동안 사실은 그 제가 한 20년 정도 이 기술 사업화에 관련된 연구를 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국가 발전에 좀, 꼭 필요한 어떤 의견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스테피의 그 손수정 박사님과, 노정수 박사님과,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서론과 그 다음에 그 정책, 기술 사업화 정책의 현황 진단,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진단 결론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를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2021년 대한민국의 그 정부 R&D와 민간 R&D의 총 합인 총 연구개발비가 100조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R&D 규모에 걸맞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위 그 스웨덴 패러독스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 하에서 우리 그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만들었던 물론 2000년도에 이제 기술이전 촉진법으로 만들어서 2006년도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법령과 관련 지원 제도가 약 이제 20년간 지속이 되었는데 과연 그 한국 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진국 클럽 내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는 초인류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최고 수준의 R&D 투자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성과가 산업발전으로 연결돼서 조기에 우리가 좀 더 선진 국가로 갈 수 있도록 뭔가 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목적은 지난 20년간의 그 기술사업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산업발전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국내의 기술사업화 분야에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고 경력자 6분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17개 시도 지자체에 있는 19개 그 테크노파크의 기술사업화 그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카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원사업의 어떤 순위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20년간, 약 정확히 얘기하면 23년인데요. 기술사업화 정책의 근간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술이전 촉진법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해서 범부처가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첫
1차 계획은 5년 단위였지만 2차 계획부터는 3년 단위로 해서 지금 현재 8차 촉진 계획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갖는 가장 큰 한계는 어떤 기술 이전, 국가 차원의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이라고 수립은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국가가 하나의 어떤 주체로서 뭔가 이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부처들의 사업들을 그냥 취합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 촉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나 또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이긴 하지만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사업화 정책을 실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기술과 플레이어들, 그다음에 금융, 인프라에 걸쳐서 또각또 세부 영역별로 이제 주체들은 대학 출연연, 기업, 또 지원기관들, 기술은 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지만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적정 규모에는 미달하고 있다. 현재 보면은 정부 R&D 대비 5% 미만의 어떤 예산으로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지 못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 수행 주체들의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익히 많이 지적들 하셨지만은 부처 간또 기관 간 파편화된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 기업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탐색이나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 조직 간의 협력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산업 성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기술 사업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 육성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미국의 니스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테시라는 분이 제시했던 기술 기반 경제 발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진단 항목을 8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 6명의 고경력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진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8개 영역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5점 척도 기준으로 2.7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준에서 조금 하회하는, 다소, 실망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떼어내서 기술 사업화 정책이 얼마나 산업 발전에 기여했냐를 봤을 때는, 다소 보통 수준보다는 높았지만은 지역 발전 기여도는 굉장히 낮았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기술 사업화 정책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주도의 기술 사업화보다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 사업화 비중을 좀더 높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후반부에서는 실제 방금 전에 발제하신 내용에도 봤지만 이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실제 기업에 적용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대학의 R&D가 또는 출연연의 R&D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그 밸류 체인은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 사업화는 산업 발전 효과가 즉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진단하고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면 보다 더 산업발전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해서 선행연구조사와 테크노파크 쪽하고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 기술,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18개 사업으로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이제 까노라는 그 설문조사 방식이 있는데요.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 질문과 부정적 질문을 통해서 그 답변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속성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 17개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18개 사업 중에서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사업이 2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무관심한 그런 사업들이 7개나 나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특히 끝에 있는 세 번째 사업들은 특히 무관심 정도가 심했습니다. 특히 기술 및 시작 관련된 정보 지원, 그다음에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등이 굉장히 무관심한 영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 품질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무관심 품질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분야, 이 관련돼서 정부 지원의 어떤 효과가 중소기업에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18개의 사업에 대해서 현재 수준에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순서대로 순위를 노출해 봤습니다. 이 PCS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봤을 때는 1위부터 6위가 시장 테스트 지원과 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 기술 및 시장 관련 정보 지원, R&BD 사업,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이 나타났는데, 이 사업들은 현재 특히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세개 정도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는 현재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세개 지원 사업들은 향후 지원했을 때그 중소기업한테 더 많은 어떤 베네핏을 줄 수가 있고요. R&BD 사업이나 인증 획득 지원 사업들은 현재 만족도가 낮지는 않지만 좀더 고객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정도가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데 더 효과가 클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추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적은 게 성능 테스트 지원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만족도가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정책 고객의 니즈를 고경력자와 테크노파크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경력자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기술 사업화 지원 정책은 범용 정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산업군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주체 측면에서는 지역의 기술 사업화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제 금융 측면에서는 모태펀드가 적정 규모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도전적 투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한 그런 정책 거버넌스, 부처 간, 그다음에 지자체 간 협업이 부족한 정책 거버넌스가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지역 전문 기관에서는 여전히 그 기술 거래가 지역에서는 대학이나 연구소 주도로 되어 있고 민간 주도가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TLO 같은 지원 전담 조직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지역 투자 환경, 엔젤이나 VC 투자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연구진에서는 네 가지 결론적으로 정책 제안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동안의 기술 사업화 정책은 기술 단위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최종 수요가 이루어지는 산업 단위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뿐만 아니라 비R&D 요인까지 포함한 기술 사업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좀더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 사업화 정책이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역 단위의 어떤 성과 주의가 너무 팽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의 성과주의를 벗어나서 지역별로 비교 우위 중심의 기술 사업화를 수행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밸류 체인 차원에서 하나의 환 구조로 연결해서 국가 차원의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이 대학과 공공연구소로부터 수요 기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전주기적 기술 도입, 기술 이전, 지원 강화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18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유행 중에서 시장 테스트 지원이나 현장 애로 기술 지원, 그리고 기술시장 관련 정보 지원 등이 좀더 우선적으로 사업 개선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무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술 사업화 쪽에 가장 오래된 전문가로서 굉장히 필드 지향적인 어떤 그런 조사와 정책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기술 기반 경제 발전 모델 관련해서 이제 아까 테시, 그레고리 테시 네.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이분이 아마 미국 상무부 니스트에 재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거의 초반에 제가 이분을 미국 상무부에 가서 직접 이렇게 인터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여러 네. 가지 이제 기술 인프라라는 개념을 새로 그 당시 이렇게 막 주창하고 나서서 예.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해서 기술 인프라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지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기술 예. 인프라라는 부분이 기술 사업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결정 요인이 될 텐데, 이게 수도권하고 지방 간에 워낙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기술 사업화라도 수도권에서 보는 기술 사업화 문제하고 예. 지방에서 보는 기술 사업화 문제가 굉장히 네. 양극화가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더그 지역의 그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기술 사업화라는 것은, 우리 그 정부 부처 기준으로 보면은 15개 이상의 R&D 부처가 관련된 곳이고요. 지자체의 산업발전 계획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투자나 거버넌스가 지역 차원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요.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기술 사업화 관련된 지원 예산만 뽑아내면요, 13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기술 사업화 관련된 정부 투자는 미흡했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좀더그 지역 산업 활성화 예산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기술 사업화 예산도 증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협업 체계인데요. 이 중기부가 그 14개 그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별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근데 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지역산업을 진흥하겠다고 하면서도 기술사업화에 관련된 정책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산업 담당 부서는 중기부인데 기술 이전 사업화 관련된 주무부처 산업부입니다. 이두 부처 간에 정책적 어떤 부처 협업이 이루어져야만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별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PPT 앞에 보여드렸던 8차 촉진 계획을 보시면요, 중앙부처의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이고요, 지역별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은 법에 수립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간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일하는 기관이 필요한데요. 저는 지금 현재 지역과 관련된 부분 중기부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현재 중기부에서는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전담
지원 기관으로 기술 보증 기금을 현재 지정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다 더 적합한 기관이라고 보고 각 지자체별로는 테크노파크가 과거에 지역 기술 지원 센터 역할을 했었는데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나중에 그 보고서에 꼭 이렇게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박종복 교수님 주제와 지금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발표가 지금 이 일곱 번째 순서에 잡혀 있는데요. 전북대 우리 총장님이셨죠. 우리 김동원 총장님께서 독일 현지에 직접 이렇게 머무르시면서 독일 드레스덴 지역의 지자체, 기업, 대학 협력 체제에 관한 정책 연구를 직접 수행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아마 그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일 텐데요. 총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원 총장님 혹시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들리시는가요? 예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김동원입니다. 제가 바로 지금 2023년 1월까지 전북대학교 총장을 해서 총장이라고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는 평교수로 돌아와서 제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부터 11월 초까지 독일 드레스덴 지역에 머물면서 안식년을 보는데요. 마침 우리 공학관리원에서 이렇게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계기가 돼서 기왕의 작센 지역, 드레스덴 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지산학 협력 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 정책 연구를 통해서 작센 주정부, 또 드레스덴 시, 또 대학, 연구소의 각종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독일의 노력들을 잘 볼 수 있었고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가야 할 길이 많다 이런 느낌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대학의 교수님과 또 연구원들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특히 지역 정부, 주정부, 시의 관계자들을 만날 때는 이분들이 다 직접 이메일을 쓰거나 같이 동반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지역의 라이스 사업이니 이런 지역 신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자체의 권한들을 상당히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들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상당히 많이 지역 중심으로 흘러가야지 않겠냐 하면서 지자체가 지역 혁신에 특히 지산학 협력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제가 독일을 가게 됐었는데요. 독일은 잘 아신 것처럼 1990년 통일이 된 뒤로 이 16개 주가 주별로 운영이 되는데 각 주별로 경제력이나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의 광역 지자체보다는 크고요. 초광역 내지는 두세 개의 광역 지자체가 묶여있는 정도의 경제 규모와 인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혁신지수를 보면 매년 EU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의 혁신지수를 발표하는데 독일은 리더 국가 다음으로 강한 혁신 국가를 색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이렇게 국가별로 혁신지수를 발표하지만 특별히 지역별로 혁신지수를 발표한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작센주, 제가 있었던 작센주지만 작센주 외에도 여러 지역을 쪼개서 각 지역이 어떻게 골고루게 균형 발전하는가를 체크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이런 EU나 독일 정부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그러면서 매년 이 혁신지수 발표하면서 모자란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리고 정부 정책은 연방의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돋보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개인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먼저 정부 자료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전문가, 주정부나
주정부에서 이를 대응하고 있는 기관들, 그 다음에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들, 또 대학, 또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비롯한 정부 국가연구소, 그 기업에 특히 스타트업하고 있는 그 벤처기업들의 대표와 담당자들을 만났고요. 또 대학의 연구소의 실험실 관계자, 그다음에 교수들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작센주는 잘 아시겠지만 이한주 중심으로 약 3시간 이내에 비행기로 다 유럽에 접근할 수 있어. 본인들은 유럽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중부 유럽, 동부 유럽의 중간 정도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여기에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제가 있었던 드레스덴도 있지만 라이프치히가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잘 아셨던 그 메르켈 총리가 다녔던 대학인데요. 이 교통 물류의 허브입니다. 그래서 DHL의 허브가 본사가 이 라이프치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산업으로는 독일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자동차와 이 마이크로 전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산업의 중심지였고요. 그것이 다시 부활한 것이고, 또 특히 마이크로 전자 산업은 유럽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오늘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의 3분의 1이 여기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BMW나, 그다음에 폭스바겐, 이런 공장들이, 라이프치히, 그다음에 드레스덴, 캠니츠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무엇보다도 교육 투자 비율이 작센주가 다른 주에 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독일의 사람보다 작센주의 주정부 공무원, 시의 공무원들은 대학 교수나 연구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비자를 2개월, 3개월 전에 신청했는데 못 받고 독일 대사관 두 번이나 갔는데 비자를 못 받고 독일에 갔어요. 근데 독일 드레스덴 시에서 정말 깍듯이 정말 잘해주면서 비자를 발급해 줬는데, 저는 그 자체 하나로도 이 교육에 대해서 주정부나 시가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볼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유럽 각국 혁신 스코어보드가 내년 발표되는 보시는 것처럼 독일은 혁신 우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리더 그룹이나 혁신 우위 그룹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사실 거의 여기 들어있는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을 담당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나 이각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각 분야별로는 최고를 달리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잘하고 있는데 약간 좀 떨어진 부분이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디지털 스킬에 대해서 조금 더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고요. 최상위급의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화상회의 이것도 뿐만 화상회의도 굉장히 자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면서 시간을 쪼개 쓰고 있고요. 저 연구원들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거의 점심시간이 1시간이 안 됩니다. 바로 오후 1시부터 미팅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근무 시간 중에 하나도 다른 소위 말해서 웹서핑이랄지 다른 일을 하나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와 연구 그리고 토론 회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강점들을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면서 소탈하게 생활하고 또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이게 큰 문화적인 요소인데 이런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 바탕 속에서 발전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드레스덴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혁신 성과 레이더 그룹을 봤는데요. 주로 잘하는 부분이 국제화, 특히 국제적인 공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어 있다. 다른 지역보다. 그다음에 R&D 비용이 높다. 특히 퍼블릭 섹터. 그다음에 넌 R&D 이노베이션 비율이 혁신에 대한 지출 비용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넌 R&D라는 것은 인프라랄지 이런 장비 시설 구축 이런 걸넌 R&D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혁신 기업들에 대한 고용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첨단 스타트업 분야에 그 석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부분의 특징인가 싶었고요. 또 퍼브리케이션 당연히 높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중소기업 특히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국도 모든 분야가 높고요. 이 EIS 스코어보드로 보면 저희가 혁신 리더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을 그쪽에서 볼 때는 약간 모자란 부분이 혁신이나 제품의 혁신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직 좀 다른 쪽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아, 그리고 대기 오염,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부분과 거의 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덴 대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독일 내에서 5위 정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최상위 대학들을 엑셀런트 유니버시티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와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첫 번째 때부터 선정이 됐었고, 2012년도 두 번째 2단계에서 계속 선정이 돼서 엑셀런트 유니버시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3만 6천 명 정도, 그다음에 교수는 600명인데요. 교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독일은 부교수, 조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석박사들을 합치면 사실은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정교수만 따지면 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 없으니까 패컬티 중심으로 클러스터 오브 엑셀런스 혹은 유니버스 엑셀런스를 지정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EU에서 동시에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건 대학 중심으로 주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엑셀런트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야들을 지정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그 백화점식 운영에서 탈피해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특허 독일 내에서 아마 1위이고요. 첨단 산업 분야, 그래서 이 드레스덴 작센 지역이 첨단 산업 분야의 인큐베이션 1위입니다. 그다음에 기술 이전 창업 성과도 각종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제가 있었던 곳이 사실은 학과라기보다 학과하고 연구소를 왔다 갔다 했는데 ILK 경량 복합 소재 연구소에 주로 머물렀었는데요. 이게 한 70년 됐지만 통일 독일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통일 독일 이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통일 독일 이후에 활발화됐는데, 약 3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현재 대학에 있는 단일 연구소로 직원이 245명이에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나의 단과대학 같죠, 우리 같으면. 석박사만 150명. 교수가 2명인데 석박사가 150명입니다. 연간 8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요. 창업을 매년 인큐베이션에서, 제가 여기서 창업한 기업들의 대표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학과 연구소가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됐고, 특별히 이들에 대한 그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초기에 이 기술 기반 창업이 진입 장벽이 약간 높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 이 부분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성공 확률이 높다. 특히 5년 이내 기업 5년 후에 5년 기업 성장률이 독일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드레스덴 컨셉이라는 건데, 2010년부터 했는데 혁신 기관들이 전부 이 하나로 묶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그 새로운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드레스덴 시에서 이 축하 연화를 베풀어 주는데 하는데, 시장이 물론 당연히 나오죠. 여기 혁신 기관의 대표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연구자를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 주제가 나오면 드레스덴 컨셉에 되어 있는 국가 연구소, 저기 잘 아시는 막스 프랑크를 비롯한 라이프니츠, 헤르멀츠, 그다음 크라운오프 연구소 관계자들, 대학 관계자, 시, 도, 지자체, 이 다 모여서 이 하나의 컨셉으로 주어진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이걸 만든 이유가, 이게 이전에는 지금 뭐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강했는데, 요게 이제 드레스덴 컨셉이란 무브먼트를 통해서, 요 운영본부가 대학, TU 드레스덴 대학 안에 있습니다. 대학 안에서 12명의 대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거의 모든 것들을 지역 혁신과 관련되는 거, 대학의 연구와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교수 채용과 관련되는 거, 또 지자체의 새로운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 모든 걸 다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총장님, 조금 속도를 내주십시오. 예, 이거 많이 보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산학협정에서는, 독일에서는 지금도 다른 게와 다르게 산학협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구 결과를 좋은 연구를 만들어내는 것이냐,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일의 지산학협정 모형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학과 기업 외에도 EU, 그 다음에 독일의 연방정부, 그 다음에 주정부, 이 세 주체가
굉장히 R&D에 대해서 중점적인 지원을 하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책연구소가 특히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축센주에 약 40여 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프라운호퍼만 해도 13개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국책연구소가 집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기업들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유기반도체의 노바엘리드, 여기는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해서 유명해진 곳이죠. OLED 분야로. 그 다음에 헨리아텍, 태양광 필름,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이 필름 갖다가 입혀줬죠. 지금 건물의 효율을 위해서, 예를 위해서. 그 다음에 썬파이어, 여기 이제 요즘 그린 수소를 만드는 이런 전해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의 연구소와 대학 지자체 협력해서 이런 인류 기업을 만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제 이런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내용들은 저기 보고서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셔도 바랍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보고서 내용이 많은데요. 이제 이렇게 9가지 분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독일의 국가별 노력, 그다음에 산업 플러스 육성 정책, 현재 수혜가 그린 지산의 혁신 전략 등등 이렇게 9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곳에 대해서 다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제 보고서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정책 제안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학 간 커플링이 굉장히 끈끈하다는 것이죠. 그거는 제가 이거 관련되는 미팅에 몇번 참석을 했는데, 단순히 밥 먹고 노는 미팅이 아니라 굉장히 그각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사업 파트너, 협력 파트너들을 구하는 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지산학 협력 모델이 굉장히 잘돼 있다, 아주 강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광역 지자체 이번에 교육 관련 부서를 하는데 정말 지금 현재 RIS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면 지자체에 정말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끌어간다기보다는 대학에서 이분들을 잘 리드해서 가야 되는데 리드하는 그런 기술도 부족하고 서로 간섭하는 역할만 서로 강한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상호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정도로까지 가려면 관련 부서가 지나가는 부서가 아니라 핵심 부서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었고요. 당연히 작센주에는 부서가 있습니다. 또 지역에는 연구 중심 대학이 분명히 있어서 아까 말했던 TUD, ILK 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런 연구소들이 대학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것은 TUD에 약 60여 명의 기관장이 있는데, 대학의 약 교수 60명이 작센주와 드레스덴시의 주요 기관장을 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연 당연히 커플링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책연구소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많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미.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쪽에서 강조하는 것은 허브스포크형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RI3 전략들을 적용했는데, 이 전략은 이 자료를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책과제 EU나 연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국책과제를 하는데, 현재 국제적인 트렌드가 되어 있는 디지털화, 스마트화, 국제화에서 미션을 주고 여기에 맞춰서 과제를 프로포 절차에 한 5장 이내로 받아가지고 그걸 거르고 걸러서 최종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을 한다. 1단계, 2단계 과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 잘하는 것처럼 유엔의 자기 목표인 SDG를 중심으로 한 민간 과제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좀 정책 지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수고하셨고요. 한민 공유 중재해 주시고, 독일의 지역 핵심 시스템은 정말 부럽죠. 뭐 중앙정부에 이렇게 뭐 의존적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역 주도 또 지역 자생적인 그런 핵심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이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도대체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 가지를 든다면 총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로서 총장으로서 느낀 바는요, 지역의 그 혁신 기업들을 리드해 갈수 있는 그 연구 중심 대학들이 활발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하고 지자체하고 대학이 서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이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 분야에 지역 특화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런 체제, 그리고 그렇게 그걸 기술 사업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일관화된 인프라, 요게 이제 갖추어져야지 독일과 같은 지산학 협력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독일은 그 대학을 바라는 태도가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황금알을 나는 거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관계자가 지자체나 주정부 관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소위 말해서 까뜨하달까요?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그만큼 교수들도 사회적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고위 연구중심 대학이 각 지역마다 들어서서 지역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사실 그 주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그 아마 여러분 나중에 보고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지만 오늘 발표해 주시는 우리 배윤상 연세대 교수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라고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학공학산업의 도전과 비전이란 주제로 배윤상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의 배윤상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화공산업의 비전과 도전입니다. 본 정책 연구과제는 연세대학교 이창하 교수님을 하여서 화공 분야 내 소재, 에너지, 바이오, 공정의 4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학교와 산업계의 화공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수행하였습니다. 위원장이신 이창하 교수님이 해외 출장 후에 복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발표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 화공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세계 5위의 규모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화공의 대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로 크게 성장하였고 수출액도 2021년 총 수출액의 8.5% 규모로 증가하였습니다. 화공산업은 석유화학뿐 아니라 정밀화학, 2차, 철강, 식품, 화장품 등 전통 제조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국내 전통 제조업에서 화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공산업은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연료전지, 온실가스 대응산업, 폐기물 자원산업 등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세 시대 등으로 최근 급성장 중인 바이오 산업에서 화공산업의 기여도는 최소 15%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화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15%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에 국내 첨단 산업에서 화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은 고분자, 환경, 재료, 에너지, 화학공정, 정보, 나노, 바이오 등 다양한 기술들을 아우르고 있는 매우 폭넓은 학문입니다. 따라서 화공산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전통산업들과 첨단산업들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공산업도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특히 탈석유, 탈플라스틱, 탄소 중립 등 친환경 경영의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규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 변화 트렌드인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와 또 100세 시대에 대한 도전과 또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화공산업이 새롭게 도전할 기술들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친환경 선순환 화공소재 생산 및 재활용 공정과 산업에너지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한 에너지 화학 공정을 제시하였고요. 또한 우리 이제 미래의 기술에 미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웰에이징 사회를 위한 넥스트 휴먼 바이오 소재 생산 그리고 화공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 공정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화공산업이 도전할 첫 번째 기술로서 친환경 선순환 화공소재 생산 및 재활용 공정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 및 또 플라스틱의 화학적, 물리적 재활용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며
기존의 석유 기반 플라스틱은 재활용률이 낮아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바이오 유래 생분해 플라스틱들이 개발되었지만 높은 제조 원가, 낮은 기계적 화학적 물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발생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서 오직 9%만이 재활용되었습니다. 재활용 방법은 물질 및 에너지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각 기술들의 당면 과제들, 즉 큰 에너지 소모, 또 부산물 발생, 이물질 제거 등에 대한 연구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화공산업이 도전할 두 번째 기술로서 웰 에이징 사회를 위한 넥스트 휴먼 바이오 소재 생산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증대되면서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것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대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웰 에이징 사회 그리고 넥스트 휴먼 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보았고요.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의료용 바이오 소재 생산 기술은 줄기세포, 3D 인공장기 등을 기반으로 문제가 생긴 내부 장기를 치료하거나 재생시키고 또는 노화된 장기 자체를 바꿔주는 바이오 소재 기술 개발에 대한 것이고요. 이들의 생산 기술에 화학공학이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을 필두로 세계 보건산업 정책이 질병의 치료에서 질병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에 저희는 암, 심혈관질환, 또 뇌질환 등 중증질환을 위한 예방의학용 기능성 소재 생산 기술을 또 다른 미래 기술로 제시하였습니다. 바이오 화학 소재 생산 기술은 바이오 매스를 활용한 의약품, 플라스틱 및 에너지용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플랫폼 기술로서 이 기술은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합성 생물학,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등과 결합하여 화학공학의 하나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화공산업이 도전할 세 번째 기술로서 산업 에너지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한 에너지 화학 공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기존 화학 에너지를 대체할 청정 에너지 중에서 2차 전지와 수소 에너지를 화공산업이 도전할 청정 에너지 기술로 제시를 하고자 하고요.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흔히 재료공학이라고 인식될 수 있지만 물질 선정 이후에 전극을 만드는 과정부터 전지를 모듈화하여 팩에 넣고 전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관리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의 과정은 주로 화학공학 기반의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세계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 기술들에서 획기적인 신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소는 친환경의 다용도 에너지로 주목받아 수소 경제가 확산되고 있고 화학공학은 수소 생산, 저장, 활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생수소와 천연가스 개질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수소 생산 방법을 개발하고 CCUS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탄소 배출 감소와 블루수소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P2G 방식의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과 저장을 통해 화학공학이 4세대 수소 기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공산업이 도전할 네 번째 기술로서 화공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 공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 화학공장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화학공장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가운데 국내 전통 화공산업의 AI 채택과 활용은 여타 산업에 비해서 규모와 성숙도 면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화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능형 공정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은 센서의 실시간 데이터, 과거 운전 정보 및 AI 기반 분석을 활용하여 장치의 운영 상황과 동작을 정확하게 표현해내므로써 실제 공장의 운영 중단 없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공장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 기술입니다. 또한 센서 ICT 기술 기반 조기 이상 진단 기술은 화공산업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이에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는 의사결정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화학소재 역공학 기술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긴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했던 신소재 및 물질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화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이러한 지능형 공정 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선순환 화공소재 생산 및 재활용 공정을 위해서는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각 요소 핵심 기술에 대한 집중적 지원과 요소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컨소시엄이 필요하고 또한 자원 재활용 소재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차별화된 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웰 에이징 사회를 위한 넥스트 휴먼 바이오 소재 생산을 위해서는 재생 의료용 바이오 소재 및 예방의학용 기능성 소재 기술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표준화된 소재들의 대량 생산 공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바이오 화학 소재 기술의 목적 소재에 맞는 모듈화 및 통합적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 에너지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한 에너지 화학 공정을 위해서는 수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규제 완화 정책 및 초기 투자 비용 리스크 분담을 위한 정부 기업 간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또한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2차 전지의 각 요소 기술들의 신기술 개발에 꾸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공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 공정을 위해서는 국내 화공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국내 화공기업들이 AI 기반 지능형 공정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화공산업이 새롭게 도전할 각 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각 기술의 핵심 기술 표준화 작업을 위해서 산학연의 체계적인 협력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표준화가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특히 화학, 공학 전문가들의 활용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공산업이 새롭게 도전할 미래 기술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미래 기술들에 대한 핵심 지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학의 화학공학 전공 수업의 커리큘럼이 다변화될 수 있는 것 됐도록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통 화학공학의 심화 과정으로서 전기화학과 2차 전지 소재 및 공정 설계에 대한 과목의 교육이 화학공학과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화공산업 비전과 도전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그 화공산업에 대해서 전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접근해서 이렇게 정책 제안까지 이렇게 해주신 보고서를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뭐 요즘 AI 시대라 그러니까 그냥 질문 하나 던진다면 그는 아까 지능형 공정 그러니까 뭐 AI 베이스드 이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속도가 더디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더딘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요? 네, 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뭐 작성한 보고서에도 이미 뭐 일부 기록 하였는데요. 기계, 자동차 등 주요 제조 산업에서는 ICT 기술 도입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하는 그런 도입들이 이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좀 정유나 석유화학 등 전통 화공 산업에 있어서는 좀 AI를 채택하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국내 화공 기업들이 그 필요성들은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산업 시설의 물리적인 한계 그리고 글로벌 화학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위원장이신 이창하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이제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관련 회사를 만드셨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화공 기업들이 이제 공장의 공정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주저하고 꺼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
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화공 기업 중에 하나는 이창하 교수님과의 간단한 미팅 이후에 그런 필요성을 이제 인식하고 과감히 이제 공장의 공정 데이터를 제공하고 협력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후에는 AI 기반 산업 고도화 여부에 따라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더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국내 화공 기업들이 AI 기반 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 공정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 정책이 좀 수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 이게 좋은 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산업정책국장,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이 공항한림을 방문을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AI 시대에 한국의 남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각 주력 산업들의 AI, 소위 인더스트리얼 AI가 지금 마지막 남았다.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가는 거다. 그래서 내년 새해부터 산업부가 공할림하고 손을 잡고 각 업종별로 별로 인더스트리얼 AI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 어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치고 나가고 싶으니까 공할림이 특별히 좀 이렇게 협력을 해주면 산업부 공할림은 이렇게 해서 뭔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싶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와서 뭐 제가 우리 김기남 회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뭔가 좀 각 업종별로 우리가 한번 뭔가 좀 산업을 다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힘을 합쳐보자고 이렇게 답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우리 화공 산업도 또 좀 더 치밀한 전략을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뭐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덟 분의 발제자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뭐 하나같이 너무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널리 알리고 싶고요. 공할림은 차원에서도 뭐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겠지만 연구 책임자들께서도 개인 차원에서 갖고 계시는 각종 채널, 미디어 뭐 모두 활용해서 이 단기 정책 과제이지만 좀 널리 많이 알려지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론에 영향을 주고 한국 산업 발전에 좀 긍정적인 임팩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공항할님은 회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 연구사업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또 정책 연구사업 발표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